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부른 외교를 방치했다. 한반도 신냉전 최전선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작년에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기시다, 바이든과 함께 소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다, 원칙이다, 행동 강령이다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죠. 작년 8월 달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있고 정신이 있고 커미트먼트, 행동 공약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실시간 미사일 경보를 공유하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그룹을 만들고 개발 금융 협력을 하고 해양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 금융 협력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강화 노력,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과학 혁신 협력, 암 치료하는데 공동 협력하자 하는 문제까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세 정상이 매년 적어도 한번 이상 만나서 대면을 하고, 한미일이 외교, 국방, 상무, 산업부 장관, 안보 보좌관의 정기적 회동을 실시하고, 회동을 갖고, 한미일과 더하기 인도태평양 대화, 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많은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국의 외교, 국방, 상무, 산업부 장관, 안보 보좌관 등이 정기적으로 회동하는지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한미일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삼각, 또 인도까지 넣어서 태평양 대화를 새로 창설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만들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만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아무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지난주에 있었던 러시아와 북한의, 말하자면 군사 새로운 소위 자동계의 입조항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그 군사협정에 대해서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쓴 것은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신문 정도입니다. 왜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CNN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CNN이 이 내용들을 쭉, 지난주에 있었던 푸틴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중국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동맹을 맺는 것을 중국이 경계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 뭐 특별히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깊이 있게 그동안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 얘기에 대해서 좀 드렸습니다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날 푸틴이 평양에 오는 날 중국에서도 한국의 외무차관하고 국방차관이 중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왔다 갔습니다. 사실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이 러시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주겠다고 하는 기술은 우주기술입니다. 정보 정찰, ICBM에 대한 기술, 핵잠수함에 대한 기술, 이세 가지입니다. 푸틴은 이세 가지를 정밀기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ICBM에 관한 기술, 우주 정보 탐지에 대한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에 관한 기술.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정밀 기술을 주겠다, 북한에.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한국의, 용산에서는 우리는 그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겠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실어 나른 무기가 컨테이너로 만대 정도 된다. 만 컨테이너 정도 된다. 물론 컨테이너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만개 정도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만개 같으면은 글쎄요. 주로 포탄류라고 보고 만개 같으면은 북한 경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만 개가 넘어가고 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넘어왔을 겁니다. 그 실제로 북한이 요즘 이 평양 시내 풍경이라든가 이런 건 때깔이 굉장히 좋아졌죠. 평양의 때깔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만 컨테이너 물량의 포탄 등을 넘겼다는 거 하고, 근데 그동안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그다지 열심히 설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러 군사협정이 체결되자마자 우리 쪽에서 우리가 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겠다. 저는 이 좋지 않다고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미국에 대해서 미리 뭔가를 약속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해야 되는데 마치 북러 정상회담이 열려서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얼른 그말 자체를 규탄하거나 안 된다. 북러 정상회담의 자동 개입이라던 것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반론을 펴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협력을 하겠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의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누구라도 보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50mm 포탄을 주겠다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그날 155mm 포탄을 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객관적 정세상 러시아에 대해서 패배 상태입니다. 사실상 패배 상태고 사실상 항복을 남겨둔 상태라고 봅니다만은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구 국가들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방파제로 삼고 인질화하고 있는 경과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그 문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왜 터져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의 복잡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경선의 어떤 획정의 복잡성, 또 지나온 구소련의 역사 과정에서 후르쇼프가 일정한 땅을 우크라이나로 넘기는 결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슬라브 국가가 될 거냐 아니면 서구 유럽에 속한 국가가 될 거냐는 소위 정체성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라고 해설을 쭉 드렸고, 그 기조 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폐색이 짙어서 남부 일부 지방, 도네츠크 등의 지방뿐만 아니라 동부 지방의 거의 모든 국경선이 다 뚫려 있죠.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항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구 국가, 여전히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구 국가들에게 군사 원조를 호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서구 국가는 그러나 나토의 이름으로 또는 서유럽 국가들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 남아 있습니다. 미국 혼자 남아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동결자산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자면 국제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들을 내놓고,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을 끌어다가 러시아의 무기를 대라. 유럽은 빠지는 분위기가 명백하죠. 이번에 그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를 초청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평화회의에도 결론이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서명을 거부했죠. 한국 혼자 독박을 쓴다? 만일에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155mm 포탄을 비롯한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한국만 독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한국 독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언론들은 스위스 평화회담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초청해서 열린 G7 회담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랄 정도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스위스에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소위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연불 같은 얘기만 결론을 맺었을 뿐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의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근데 국내 언론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용산만 갑자기 나서가지고 155mm 포탄을 비롯한 군사 지원을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독박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용산이 돌아가는 거 보면 마치 바이든이나 미국의 부탁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무기를 수출하기로 지원하기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풍산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소위 이 뭐 전차 수출은 거의 끊어진 것 같습니다만, 원래 폴란드에 전차를 수출하기로 했다가 굉장히 그 말이 많았죠. 자화자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것 같아요. 저 뭐 K9 뭐 자주포가 간다, 그것도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와가지고 대한민국만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준다? 그 독박이죠. 독박입니다. 그저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조선일보는